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내용 중에서 이제 건축물의 구조하고 설비 여러분들 이제 문제 뭐 50번 50번하고 51번 문제는 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각각 관련된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는 일단 건축주가 공사 착공 신고할 때 설계사가 이제 구조 안전 확인해서 뭐 저기 설계를 했다는 그 같은 이제 확인 서류를 후가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확인 서류와 관련해서 후가권자한테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의 이제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청수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이제 연면적 그리고 건물의 높이 이런 부분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출제되면 여기 이제 관련 기준, 이게 이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이제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 그래서 보통 뭐 2층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주요 구조부인 기둥하고 보를 설치하는, 경우. 기둥하고 보가 이제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구조 건축물 때는 층수가 3층 이상이면 각각 확인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연면적 균일인데, 연면적 균일하게 되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가 이제 제출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목구조일 때는, 이때 이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가 13m 이상인 경우, 이때 이제 제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하구 차양 등의 외벽에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입니다.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지금 이제 확인 서류 제출한 건 10m 이상이면 확인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되면 이거는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확인 서류 제출한, 이거 이제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10m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에 20m 이상 되어 있는데, 20m가 아니고 10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0m 이상이 되면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1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이제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이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층수가 6층 이상이면 협력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가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3번, 4번, 5번이 여기 특수 구조 건축물일 때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뭐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 기대했는데, 10m가 아니고 20m 이상이 됐을 때, 이때가 특수 구조 건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4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확인 서류 제출한 대상이고, 지금 20m 이상일 때 특수 구조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돌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에 이거 이제 법에 정하는 기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2번 문제하고 뭐 53번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주로 피난 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2번의 1번 일단 건축법상 난간 뭐 추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고, 뭐 난간의 이제 높이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는 1.2m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관련해서 4층 이상층에 뭐 직통 계단 2개 이상 이제 사용하지 못하면 세대별로 해서 대피 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피 공간 설치할 때
세대별로 설치할 때 면적하고 그다음 공동으로 해서 설치할 때 뭐 이때가 이제 각각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대피 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설치하면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5층 이상의 층이고, 뭐 용도가 판매시설 등의 이제 용도면 뭐 대피 목적으로 해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건축물의 안전, 위생, 그리고 방화 등을 위해서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뭐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대했는데,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방습 조치. 자, 방습이란 건 뭐 습기와 관련해서 이거 예방하기 위한 것 같은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최하층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최하층과 관련해서 그 최하층에 바닥이 목조인 경우, 이때가 이제 방습에 이제 필요한 것 같은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게 뭐 방습 조치, 뭐 아파트 2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나인데, 자, 5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할 때, 옥상에 이제 설치하는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상문 비상문 자동 개폐 조치를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자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대상이 공동주택이 때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때 이제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용어, 소방시설에 관한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가 되는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입니다. 그, 여기 이제 용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연면적 기준에서 1000제곱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관련해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무사항이니까 주의하시고 일단 뭐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해당되는 지문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3번 문제도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이고, 뭐 1번하고 2번은 앞에서 좀 52번 문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이 나 있는데, 3번은 옥상분에 헬리포트 등을 이제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경사지붕이면 뭐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일단 11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12층 이상 건축물이고, 여기에다가 12층 이상 각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대. 자, 이때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건 두 가지입니다. 청수 자체가 12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2층 이상의 각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또 얼마가 돼야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옥상 부분과 관련해서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지붕이 경사 지붕 형태면 지붕 아랫부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치 기준. 자, 이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초고층 건축물 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일 때,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지상으로부터 30개 층 마당, 30개 층마다 한 개 층을 각각 이제 피난 안전 구역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의 전체 층수에 있어서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해서 아래 위로 5개 층 이내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은 만약에 이제 전체 층수 40층이다 그럼 이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이니까 20층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층을 기준해서 상하 아래 위로 5개층 이내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최대 20개 층마다 기대 있는데 그분의 설치 기준이 틀렸죠. 자, 그다음 이제 54번 문제부터는 해당되는 이제 각종 피난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대상 건축물의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 각각 출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뭐 한번 출제해야 되면 그 다음에 잘 출제는 되진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4번 문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 설비 그리고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때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약, 건축물로서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4번 뭐 출제가 될 때는 답은 이제 1번 가령 이제 아파트만 이게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이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주택도 다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파트 이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주택도 지금은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해서 적용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중에서는 오피스텔만. 자, 그래서 오피스텔만 대상이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연구 시설 중, 연구소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아닌데 일단 법의 규정은 교육 연구 시설 주로 뭐 학교 등인데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55번 문제는 관람석 또는 집회 시설로부터 출구를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 집회 시설은 뭐 대상인데 그것도 이제 가로 속에 있는 것 전시장하고 동물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그리고 5번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학교 기대인데, 학교는 뭐 관람석이나 집회실, 뭐 이게 이제 대상이 아니죠. 이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는 뭐 20회 때 이제 시험 문제인데, 건축법상 가구 세대 간의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 뭐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간 바닥과 관련해서 설치 대상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고 그게 이제 대상 중에서 1번 단독 주택 중에서 다중주택이 될 때인데. 다중주택은 종전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하숙집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 뭐 분류상으로 이제 다주택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관, 뭐 가구관, 이거와 관련해서는 소음 방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이제 틀렸고, 다가구주택하고 오피텔하고, 그 다음 4번. 4번, 5번은 다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시설은 종전에 명칭이 고시원이었습니다. 뭐 고시원이라는 이제 용어가 지금은 바뀌어서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56번에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문제, 뭐 19회 때 시험 문제고, 건축물의 구조하고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방아지구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도매시장 용도로서는 건축물이고 주요 구조부가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하고 외벽을 내야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방아지구 안에 설치가 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하고 외벽 내야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에나인처럼 용도가 도매시장이고 주요 구조부가 불연 재료로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방아지구 안에 공작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고 공작물로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간판 또는 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설치가 되는 경우 이때는 높이와 관련해서 높이가 3m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부를 난연 재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연 재료가 아니고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고아트 이제 재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m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연시설 설치는 뭐 직선 거리 자 2m 이내입니다. 그 2m 이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 이때는 참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난간의 이제 높이. 자, 그래서 뭐 건축법에서 난간의 높이는 기본 1.2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뭐 1m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5층 이상의 층을 식물원 용도로 쓰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문화 집회 시설이면 용도가 문화 집회 시설에 해당하면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화 집회 시설 세부 용도 중에서 전시장, 그다음 동물원, 그리고 식물원.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세부 용도는 대부분 이제 피난 시설과 관련해서 문화 집회 시설. 자, 이게 뭐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종 피난 용도에 설치할 그와 같은 이제 세부 용도에서는 여기 세 가지 동물원, 식물원, 정시장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식물원 용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8번 문제, 건축물의 구조하고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우선 허가를 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국토교통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 규모, 그리고 설계 구조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이거 주의해서 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불륜 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세대별로, 피난 공간을, 이제,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피 공간을 이제 각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파트가, 4층 이상의 이제 층과 관련해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때는 해당되는 아파트 세대와 관련해서, 4층 이상, 세대와 관련해서는 하재 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피 공간은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이제 세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하는 것두 가지가 가능하고, 뭐 세대별로 이제 설치하게 되면 바닥 면적 2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3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대인데, 4층 이상입니다. 자, 그건 틀렸고, 그다음 이제 발코니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 안전 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이 주로 대피 공간으로 해서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청수가 틀렸습니다. 청수 기준이. 그 다음에 5번은, 뭐,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지 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지 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주로, 공사 완료가 돼가지고, 사용 승인 받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뭐 내진 능력을 각각, 내진 등급, 뭐 내진 능력을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는, 건축물의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 하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과 관련해서 뭐 방화에 이제 창해 되는 용도와 관련해서는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자체가 이제 곤란한 이와 같은 용도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 용도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자,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공동주택하고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또 제외한다. 그럼 기숙사는 공장하고 함께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근린 사업지역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위락시설 자체도 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는 원래는 함께 설치하지 못한다. 자, 이게 원칙인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함께 설치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도 공동주택하고 위락시설은 초고층 건축일 때도 함께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유자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이니까 주로 뭐 어린이집, 뭐 이와 같은 이제 아동 관련 시설하고, 그 다음 이제 노인복지시설 되어 있는데, 뭐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용도하고, 판매 시설 중에서
도매 시장. 그 다음, 소매 시장하고는, 같은 건축물에, 뭐, 함께 이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공동주택하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뭐 다종 생활시설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 종전,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0번 문제는 건축법상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좀 성격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하층은 건축물 청수 산정할 때 건물의 청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하층의 이제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는 성격 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이제 건물의 연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용적률 산정할 때는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 성격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그리고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하층 정하는 기준,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5번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건물 형태가 지표가 자 이렇게 이제 경사져 있는 것 같은 이제 지표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높이의 기준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를 다 측정해서 측정된 거리에 따른 높이를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2분의 1. 자, 이걸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아니고, 가중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틀렸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1번 문제. 건축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의 청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일반적인 고층 건축물입니다. 이때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와 관련해서 한 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30층 이상, 그 기준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방송 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 방송 수신 설비를 각각 설치해야 된다 기대되어 있는데 위성 방송 수신이 아니고 방송 수신 공동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방송 수신 설비가 아니고 방송 공동 수신 설비고 이거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 주택일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하고 숙박 시설과 관련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그다음 이제 숙박 시설 때 이때 뭐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지문 자주 넣는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진흙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완화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 조경, 그다음 용적률, 자 높이 제약, 자 세 가지가 이제 각각 완화 대상이고, 뭐 조경은 100분의 85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그다음 이제 용적률하고 높이 제약은 100분의 115까지 뭐 완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높이 31m인 8층의 건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용 승강기 설치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때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높이 31m 초과 초과하는 건축물만 대상입니다. 지금 딱 31m죠. 뭐 이거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전기설비와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대지면적이 아니고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이상인 건물과 관련해서 그 대지에 가까이 이제 전기 설비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구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62번 문제 뭐 건축 설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는데, 22에 출제가 됐고 또 23회 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 62번 보면 공동주택에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방악, 그리고 위생, 뭐 에너지,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건축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된 건축 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지금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이 기대되어 있는데, 4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에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배관피트하고 닥트와 관련된 단면적 그리고 수선구의 크기는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뭐 설비의 유지 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1번 문제하고 62번 문제 뭐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 출제가 됐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3번 문제는 성용 승강기 설치 기준이고, 자 일단 층수 6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자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관련해서 성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문제. 그래서 1번 높이 31m 넘는 31m 초과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바닥 면적이 10,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건물 높이 31m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64번의 3번은 비상용 승강기를 두 대 이상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자 인접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뭐 인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 하나의 이제 전층을 단일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 문제하고 66번 문제. 진흙형 건축물. 자, 인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1번은 뭐 진흙형 건축물과 관련해서 인정제도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흥형 건축물 인정을 위해서 인정기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인정 발행 경우는 인정기관에 인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정 기준, 그리고 절차 등의 내용 포함해서 진흥형 건축물의 인정 기준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준과 관련해서 인정받으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 각각 완화를 해줍니다. 근데 완화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호각근자가 완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설치 면적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85까지 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115까지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 이제 66번 문제는 23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형 건축물 인정제도 실시. 자,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진흥형 건축물 인정을 받고자 하면 인정신청, 인정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진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의 적용설치 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85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관련해서는 100분의 115를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 아니고 100분의 115 범위에서 각각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뭐 건축물 구조하고 설비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뭐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각종 뭐 층수나 면적, 뭐 높이 이런 기준이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